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책에서는 볼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일상이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에 대해 좀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청천 장군의 손자이자 지보경 여사의 아들이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한 것처럼 독립기념관 관장을 얼마 전에 퇴임했고요. 역사연구자 이준식입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일 지낸 지청천 장군의 손자이고 또 지청천 장군의 따님이자 여성광복군이던 지보경 여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사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지청천 장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 군대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육군유년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일제가 1907년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면서 육군유년학교도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육군유년학교 재학 시에 대한제국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일본 육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만주로 망명해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경천 장군하고 같이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셨냐면은 무장투쟁, 독립전쟁 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시는 이제 군인 출신이기도 했고, 그래서 무장투쟁, 독립전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해방이 되는 1945년 8월 15일까지 한 26년 동안 독립전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신 무인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람으로서, 뭐한 부모로서의 지청천 장군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무인이라는 말을 빼고는 지청천 장군을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무인이셨습니다.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셨고요. 평생을 당신이 군인이었다는 자부심으로 사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신 지보경 여사님도 독립운동가로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보경 여사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1919년생이세요. 1919년 이제 4월생이신데, 어머니 태어나신 해 바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셨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 운명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지청천 장군께서 듣고 만주로 망명을 하셨죠. 태어나자마자 그야말로 아버지를 옆에서 보진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나중에 이제 좀 조금 큰 다음에 저희 이제 할머니가 자식들 손을 잡고 만주로 망명하신 지청천 장군을 무덤으로 찾아가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됐는데 아마 그런 사실이 어머니의 일생을 규정하는 아마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자리를 마다하고 독립운동이라는 험한 길을 걸으신 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절을 어렸을 때 보내셨고요. 그러면서도 아마 뭐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이 투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당신은 좀 다른 꿈을 갖고 계셨대요. 문학을 하겠다는 꿈도 갖고 있었고, 음악을 하겠다는 꿈도 갖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그런 꿈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있는 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10대 후반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투신하실 것을 결심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와 어머니 이외에도 그 외가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 다 서운을 네.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독립운동가 집안으로서 다른 뭐 가족들과 다른 어떤 뭐 가풍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게 혹시 또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3남매인데, 3남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던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독립운동가의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말라.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아주
아주 떳떳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신 게뭐 할아버지나 엄마는 그래도 해방의 날을 맞았고 해방된 뒤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운도 되고 그래서 이름도 남겼으니까 그나마 독립운동한 뭐 대가라든지 보상을 받은 셈이라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런 사실을 늘 가슴 깊이 담아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저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좀 약간 뿌듯했던 적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는 내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사실을 별로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 할아버지가 뭐 한국 광복군 총사령이었대, 어머니가 여성 광복군이었대, 그냥 남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런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특히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아,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죠.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거는 독립운동가 반대의 길을 걸었던 친일파 역사를 들여다볼 때마다 뿌듯해요. 아, 내가 이완용의 후손이었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을까. 근데 내가 지청천 장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얼마나 떳떳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늘 뿌듯하죠.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살면서 뭐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따로 없었을까요? 남들한테 떳떳하게 살라고 어머니께서 늘 강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고요. 남한테 욕먹는 짓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뭐 힘들다면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니면 그러려니 넘길 수도 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에 막 울분이 치솟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상 별로 안 좋은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권장님까지도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게 네. 된 거면은 약간 어떻게 운명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은 사학과 교수 이랬거든요. 역사 공부하겠다고, 사학과 가겠다고.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 어머니한테 들은 만주벌판 얘기, 중국 대륙 얘기가 알게 모르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역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특히 이제 운동사,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게 됐고요.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할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러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면은 사적인 감정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도 안 하고 할아버지와 관련된 역사 공부도 좀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이제 할아버지 역사, 어머니 역사를 갖다가 좀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관련된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됐죠. 독립운동가로서가 아니라, 뭐, 이제 그냥 부모로서 특별히 뭐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이라던가 어떤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 어머니가요? 네네.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셨어요. 체격은 아주 작은 분인데 한 150cm 정도 되는 체격이 아주 작은 분이었는데 정말 강인하셨어요. 내가 철 들고 나서 그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우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어머니가 우신 게 언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낙방했을 때. 그때는 고등학교 당연히 붙을 줄 알고 자신만만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는데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거리를 방황했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결과를 보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당시엔 뭐 휴대폰도 없고 없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양에 집에 들어갔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인하신 분이 울 정도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우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셨어요. 그게 아마 뭐 천성이 그렇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독립운동가의 딸로서 만주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시고 또 중국에서도 힘든 시절을 보낸 게좀 체화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 독립기념 관장을 지내셨잖아요. 예.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셨는지. 독립기념관이 처음 출범할 때 사실은 국민성금회의에서 세워졌지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독립기념관이 형식상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성금이 출발점이 돼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독립기념관의 주인인 국민이 사랑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3년 동안 노력을 한것 같은데 뭐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좁은 의미의 독립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숙제인 민족화, 민족통합, 민족통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독립운동과 평화통일을 이을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제가 독립기념관장 되기 전부터 역사연구자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또 글로 쓰던 내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겨 나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뭐 3년 동안에 그게 완전히 뭐 뿌리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러한 것들은 꼭 이루고 가고 싶었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놀랐던 게그 3.1절과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지 벌써 오래됐다는 거였어요. 광복절은 거의 10년 정도 됐고 3.1절도 거의 1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정부 경축식을 독립기념관에서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기억에는 그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3.1절 경축식을 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한 10여 년 동안 다딴 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장으로 있는 동안은 최소한도 3.1절이든 광복절이든 경축식을 독립기념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나 나름대로 압력도 넣고, 그래서 어쨌거나 2019년 대한민국 임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다행히 독립기념관에서 하게 돼서 뭐 그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특히 더 뿌듯했던 것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야말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정부 경축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 경축식 할 때는 약간 이제 인원 통제, 관람객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경축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를 뚫고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아오는 걸 보고 그게 아마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뿌듯했던 일 같아요. 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관장실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관람객들을 보고 혼자서 뿌듯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 독립기념 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그 집안에서 내려오던 굉장히 그 소중한 자료인 지청천장군 친필 일기를 기증을 하셨었잖아요. 그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료를 기증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청천 장군이 일기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유품을 남기셨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지청천 장군이 갖고 계시던 게 많이 없어졌어요. 당신이 급하게 서울을 빠져나가서 피난을 가면서 잘 숨겨놓는다고 숨겨놨는데 이제 수도를 탈환한 다음에 찾았더니 없어졌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광복군 총사령 당시 입었던 군복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실 유품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나마 이제 6.25 전쟁 과정에서 당신께서 쓴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 일기는 이제 없고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쓴 일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 일기가 어쨌거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일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전부터 역사연구자로서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남긴 자료는 공개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자료집으로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그 일기가 공개되는 것을 좀 꺼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기라는 게 내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특히, 당대의 이름을 대면은 알 만한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이름이 지청천 장군 일기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머니는 좀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전에는 일기 공개가 안 됐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일기를 말하자면 상속받은 셈인데 네. 저는 저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은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인이 소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해서 잘 보관하고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증을 하게 됐죠. 뭐그 이외에도 혹시 또 전에 내려오는 집안의 어떤 다른 자료나 이런 거는 남아있는 게 없을까요? 사진이 좀 있고요. 네. 그 지청천 장군은 의외로 이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서는 사진을 많이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독립운동 당시 사진은 지금도 초상화로 많이 쓰이는 그런 독사진 외에는 사진을 거의 남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에 찍은 사진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신이 입으셨던 옷, 6.25 전쟁 이후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입었던 옷 이런 옷이 몇벌 남아 있고 뭐그 정도죠. 그래서 좀 정리가 되면은 이것도 역시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독립기념관 측에는 정리가 되는 대로 네. 이제 후속 기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한번 요청드려 볼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지청천 장군과 관련된 수많은 뭐 전시나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뭐 이렇게 인상 깊게 보셨던 뭐 전시라던가, 아니면 이 자료를 보면은 지청천 장군의 일생을 한눈에 좀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뭐 자료들이 있을까요?
제일 인상 깊었던 전시는요,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지냈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100주년,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을 기념해서 나는 독립군이다라는 주제의 특별기획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특별기획 전시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독립군이나 광복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독립군 광복군의 가족, 또 독립군 광복군을 지원한 동포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전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지청천 장군만 주로, 이제 지청천 장군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로 전시를 하거나 이랬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다 들어간 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가장 인상적인 전시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뻤던 거는 저희 외할머니가 처음으로 전시에 등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할머니가. 제가 어느 방송 대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청천 장군을 존경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할머니입니다. 지청천 장군의 부인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지청천 장군은 제가 직접 겪어본 게 불과 깐난 애였을 때한 6, 7개월이지만, 할머니는 한 10년 가까이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청천 장군의 부인이라는 수식어 외에는 할머니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시회에서 할머니 사진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뿌듯했죠. 우리 할머니도 드디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됐구나. 그게 내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 앞으로 이 독립운동가의 삶이나 독립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좀 이어가고 싶으세요?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때도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고 또는 신문 인터뷰를 할때늘 강조했고, 강연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대로 이제 실현을 못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은, 이름을 남기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명 독립용사 묘 또는 무명 독립용사 비. 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강연이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는데 그걸 좀 하려고, 이제 운동으로 정말 하려고 하면은 늘 벽에 부딪혀요.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좋다. 그러나 잘 될까?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름을 남기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현 세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역사인데도 그 100년 전의 역사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100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20대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얘기거든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죠. 100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 나의 상관은 아무 관계가 없는 지나간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우리 삶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처음 사용했고요. 그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1919년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 선포했죠. 당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적 국가를 만든다는 원칙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 자연스럽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출범할 수 있었던 거죠. 뭐 대한민국에서 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독립운동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채무자입니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또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집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요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후손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뭐 관심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네. 앞으로 이제 더 독립기념관에서도 많이 힘쓰고 해서 그런 이제 인식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립기념관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